기아인도 현지 딜러 매장에서 영업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 등호 기아기아가 인도 고객들이 평가한 딜러 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기아는 인도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인 카딜러 트래커가 최근 발표한 인도 딜러 고객 만족도 조사 스쿠어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카딜러 트래커의 이번 조사는 인도 내 유일한 자동차 딜러 고객 만족도 평가다. 올해 처음 시작됐으며 인도 주요 도시 10곳에서 온라인과 전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조사에는 자동차 브랜드별 고객 250명이 응했다. 종합적인 고객 응대, 딜러 시설, 구매 용이성, 투명성 및 신뢰도, 직원 경쟁력 등 5개 항목이 1000점 만점으로 만족도 결과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기아는 종합 고객 응대, 투명성 및 신뢰도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체 브랜드 가운데 1위에 올랐다. 기아는 종합 832점을 받아 타타 830점, MG 819점, 현대차 797점 등 일반 브랜드 13곳은 물론 제규어 랜드로버 748점, 볼보 739점 등 고급 브랜드 5곳을 포함한 전체 18개 브랜드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아 관계자는 인도 시장 진출 후 기아가 양적 성장을 넘어 고객 응대 등 질적 성장 측면에서도 시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고객 중심 경영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2019년 8월 인도 판매를 시작한 이래 올해 2월까지 누적 판매 220,000을 돌파하는 등 현지 토본의 자동차 브랜드로서 입지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셀토스와 소넷은 매달 1만 대에 육박하는 판매구로 인도 SUV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시성의 탱경. 한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의 탱경.com